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어색하지 화면 속의 모습이.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화려하게 제 등뒤가 꾸며져 있어요. 이렇게 EW 은우 있고 하트 풍선도 있고 이렇게 빵빠라밤 느낌의 무엇이냐 그런 장식품들도 있는데 보라색 줄 띠에 아주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작년 가요대전 때 기억해요. 그때 제가 그 1시간 이용권 뽑았었는데 지나고 지나서 이제 그 약속을 좀 지키려고 이렇게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찾아왔습니다. 계속 많이 정신 없었는데 그 부분만 조금 너그러이 양해해 주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조금 늦은 만큼 더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랑 보내려고 좀 힘을 써봤습니다. 뭐야?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아, 나한테만 발생한 거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약간 재미난 얘기도 하고 이거저거 제가 준비한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이것도 같이 만들고 해서 보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은우 보니까 연말 느낌 난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 저는 수호로서 열심히 살고 있죠. 오늘도 아침에 일찍 가서 찍고 넘어와서 중간에 여러분들 만나려고 이렇게 낀 겁니다. 밥 먹고서 밥은 내가 먹었나? 아까 점심을 조금 늦게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식사하셨나요? 춥지 않아요? 오늘이 진짜 여러분 엄청 춥더라고요. 진짜 아까 살짝 야외도 아닌 것이 야외도 아닌 것이 야외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약간 그런 데서 촬영을 했었는데 바람이 진짜 칼바람에다가 영하 거의 10몇 도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오늘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따뜻한 차 같은 것도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저는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지금 방송하는데 엄청 추워 진짜 완전 날라갈 수도 있어요. 결강인데 봐서 좋아요. 맞아, 오늘 너무 아쉽게 연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결방을 해서 저도 너무 아쉬워요. 너무 7부 내용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됐을지 노래방에서 다 같이 나쁜 친구들을 때려잡고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또 그런데 아쉬움은 이제 다음에 더 반가움으로 크게 다가오니까 2021년도에 방송하는 여신경님 7부부터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고 있죠, 여러분?
재밌나요? 어때요? 근데 나랑 화면이 멈춰있지. 싸움씬 멋있었어요. 진짜요? 근데 싸움씬 할때 사실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제 여기가 좀 다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웃긴데 호빵맨처럼 이게 주먹이 오잉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지금 제 주먹은 이만한데 그 주먹 크기가 이따만한 정도 커졌어가지고 벌에 쏘인 것처럼. 그만큼 힘이 잘 나왔다니까요. 좋습니다. 지금은 전혀 괜찮고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금방 파는 아저씨 옷이라고요? 아니요, 예쁜 옷이에요, 예쁜 옷. 약간 트렌디한 옷입니다. 금방 드리겠습니다. 금방 먹고 싶다. 여러분, 진짜 오늘 30일인데, 올해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실감 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이고 모레면 2021년도의 첫날이야. 근데 내년에 여러분 소띠인 거 알아요? 소띠? 저 소띠 잘해, 소띠. 내년에 더 잘. 모든 분들이 잘될 겁니다. 그래도 뭔가 특별한 거 없지만 소외해라고 하니까 뭔가 신기한 거죠. 맞아, 2020년도에 벌써 마지막이야. 내일은 소띠 나라 분들이 많으시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뭘할 거냐면, 그래도 2020년도가 조금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하는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힘차게 다시 같이 뛰자고, 걱정 인형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일들은 다 걱정 인형에 떨쳐보내고 새롭게 힘찬 마음으로 오늘 딱이 방송을 기점으로. 이 V앱을 기점으로 이제 힘차게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게 좋게 말해야 되니까 걱정 인형 말고 소원 인형, 소원을 빌어주는 모든 빌면 다 들어주고 이루어지는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아스트로를 또 대표하는 금손 중한 명이죠,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들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털실 같은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항상 머리카락이 중요하잖아요. 탈모가 오면 안 됩니다.
거니까 친구들로 머리카락을 중요하게 해줄 거고 친구들도 머리카락 친구들은 이제 미용실 갔다 오는 머리카락 그리고 여러 가지 딱풀들도 있고 스티커들 꾸미기도 할 거고 친구는 이제 몸통이 되어줄 거고 이걸로 여러 가지 꾸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몸통을 하지? 어렵지 않으니까 저 만들고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시간 되시면 해보세요. 이걸 이제 2021년을 시작하는 거지. 일단 저는 보라색을 했습니다. 반을 접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삐뚤삐뚤되지? 자르고 이제 빨대는 이 친구의 이 소원 인형의 팔과 다리가 될 거예요. 보라색이랑 분홍색이랑 맞출까? 노랑이랑 맞출까? 노랑이도 신기해. 분홍색은 좀 뻔하니까 파란색도 좀 뻔하고 노랑이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팔? 팔은 조금 팔은 어느 길이로 팔을 이 정도면 팔 긴가? 짧은가? 팔 길이 어때요? 긴가? 짧은가? 괜찮나? 일단 괜찮은 것 같은데 팔을 올리고 얘는 일단 팔 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팔을 붙여줍니다. 붙이고 이렇게 나 팔을 만들지 못해 스펀지 밥을 만들어 팔을 만들고 나랑 있나? 원래 이렇게 커야 돼요. 커야 소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랍니다. 반대팔도 테이프는 혹시 없나? 테이프? 여기 있어요.
징징한 다리가 좀. 테이프가 있으면 편할 것 같아. 여러분들 저 잘 만들고 있나요? 이 풀이 오히려 잘 붙으려나? 아닌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발라주고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반대다리도 왼다리도 고정을 해주고 팔도 고정을 해주고 팔도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 방법이 있죠. 이거 알죠 여러분? 그 미술 시간에 많이 그 양면 테이프 만들기. 이거를 내 꼭지점에다가 이게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이 날아갈 거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짜잔. 자, 이어주고 오! 중간 과정. 지금은 약간 파마 스타일로 제가 한번 펌 스타일로 프리스타일 약간 농구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농구. 대박 대박.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까지 농구 운영이 잘해줬죠. 여기다가 이제 액세서리는 마지막에 다 같이 달아줘야겠다. 일단 1호 친구 완성. 1호 친구 소원인형 1친구. 얘는 이름은 얘는 이름은 농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음 걸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밥 먹었어요? 저는 사셨나요? 전 아까 뭐 먹었지? 촬영장에서 메뉴를 안 고르고 제일 가까운 식당을 가자. 제일 가까운 데 갔거든요. 근데 돼지갈비를 받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들어갔는데 약간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손님들이 계시고 실제 영업을 하는 식당인가 했는데 정말 좀 신비로웠어. 거기서 풍기는 그 느낌과 그 향기와 그 장소 자체가 좀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었거든요. 근데 긴가민가하면서 여기는 진짜 너무 신기하다, 맛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주시고 서비스로 우거지도 주시고 해주고 저희가 쌈밥 정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드셨나요? 댓글은 언제 봐요? 여기서 댓글은 언제 봐요? 보겠습니다. 케이크 먹었어요. 동민이 채팅 보고 하자, 소통하자. 있어요. 뿌링클 치킨 먹었어요. 치킨 드셨구나. 바나나 우유 커피. 버리지 말고 챙겨 드십시오. 이야, 지금 팔을 더 내리고 있어.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직까지 한 끼도 못 먹었다고요? 아직까지? 내가 어제 그랬는데 진짜.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밥 챙겨 먹고 그랬어. 밥 챙겨 먹고 해야 돼요. 비타민도 챙겨 먹고. 공복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가 만들고 있는 소원 인형을 받으시면 2021년도에 더 날아오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소띠인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아이고, 웃겼다. 와, 살렸어.
지금 약간 쇼다리 스타일. 해외에 계신 분들 진짜 많이 계시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보이고 페루도 보이고 엄청 먼 나라고 한 번도 못 가본 나라였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 이제 우리 아라분들 궁금한 거 2021년도에 제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2021년도에 솔직히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일단 지금의 제 소원은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호로서 잘 마무리하기예요. 아직 지금 촬영 들어간 건지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 초까지 다 될 것 같은데 달리는데 하고 있는 거를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는 게 일단 제 1차 목표고 제가 한 번에 두 개를 잘 집중을 못하는 타입이라서 일단 1번은 그겁니다. 그리고 또 멋진 모습으로 이제 또 아스트로로서 바로한테 인사드리는 것도 제 목표 중에 하나고 아무튼 지금 두 번째 친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도 나중에 궁금한데 너 정신이 없다. 아로아의 목표도 댓글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힙한 스타일이요. 힙한 스타일. 힙스터요. 그래서 약간 머리카락이 아주 일단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을 아주 힙하게 했어요. 이야. 염색을 아주 힙하게 했고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보라색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우리 애들 중에 보라색 염색 아 라키가 했었나? 라키가 핑크 머리 비슷한 거 했었다. 핑크 머리 핑머 오! 아로아의 목표가 약간 웃 풀 수 있는데 아니지 웃 푸진 않지 약간 좀 슬픈 것 같아 풀 수 있는데 아스트로 은우 만나기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그 힘을 받고 싶은데 빨리 하루빨리 조금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오래됐어. 그쵸? 너무 오래됐어. 아 이거는 머리카락도 이렇게 내 머리카락은 어떻게 붙어있는 거지? 목공이 공이 붙잡아주는 건가? 내 머리카락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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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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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로 붙을까요? 머리카락이? 뭐 붙을까? 한번 해볼까요? 약간 이게 접착력이 잘 안 일단은 붙긴 붙었는데 오래 갈까 이게? 이게 아로하한테까지 이제 잘 가야 되는데 오 이 친구 오 이 친구 좀 괜찮아 뭐 꽁풀? 한번 다음 친구 때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는 그래서 어? 검은색 사이펜 어디갔지? 검은색 사이펜 어디갔지? 오 이 친구 발이 달렸나? 와 항상 이래 항상 이래 항상이에요. 나만 없지 않나? 어디 갔지 진짜? 귀신이 곡한 노릇이네? 항상 나 수업 시간에 뭐 찾는 거 있으면 항상 내가 찾는 색깔만 없어. 아 찾았다. 아 오늘 뭔지 알죠? 꼭 이게 그림 그리기 하다가. 내가 쓰고 싶은 색 꼭 없어. 그쵸? 이 친구는 안경을 썼습니다. 짜잔 두 번째 친구 완성 짜잔 두 번째 친구 아주 귀여운 친구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친구 응? 근데 그러지 노란색 노란색 흰색 이 아이보리 색깔로 가야 이걸로 하겠습니다. 동민아, 기쁨아라고 한번 불러줘. 기쁨아, 기쁨아. 기쁨이가 이름이시니까 이름이 엄청 예쁘다. 기쁨이. 또 댓글 없나?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뭐야? 그림 못 그리는 게 귀여워. 저 그림 못 그리지 않는데. 아,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든 인형은 약간 농구를 잘할 것 같아서 농민이라고 지었는데 두 번째 인형 이 친구의 이름을 이 친구는 굉장히 약간 이과스러워요 수학 굉장히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수민이 그리고 마지막 친구를 갈게요 마지막 친구 들어갑니다 오빠 잠바는 거북이 등딱지 같다 에? 뭐라고요? 거북이 등딱지요? 그런가? 거북이 등딱지 같다요?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따뜻하고 예쁜 옷인데요 자 마지막 친구
꼬부기? 꼬부기 같아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은우야, 수호 집안 비밀번호 023이야? 이거 비밀번호를 봤어요? 보이나? 엄청 자세하게 붙었네. 이거 수호 뭐이 정도는 스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수호의 네,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수호의 아픔을 담아놓은 곳인데, 세윤이와의 공간은 좀 수호한테 좀 힘든, 좀 열기 힘든 이제 마음의 비밀의 부분인데, 이제 그 방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이제 023. 그게 뭐 어떻게 봤지?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역시 기억. 아, 023 맞아요. 023 맞아. 023 눌러야 들어갈 수 있어요. 데뷔 날짜. 이번에는 기쁘게 손을 좀 위로 뻗고 있을까? 그래. 야구는 좀 위로 뻗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친구 이름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만들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보고 떠오르는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런 거 진짜 만드는 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옛날 특히나 막 이렇게 만드는 거, 그냥 그림 그리는 거는 가끔 만들 때나 이제 마루와 이제 그거 보시는 거할때 많이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뭐 테이프, 풀, 빨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진짜 초중생 때 이후로 이렇게 막 테이프 양면으로 만들고 해서 하는 거는 진짜 처음 하는 거예요. 색다른. 짜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엉덩이 만들자고. 붙이면 팔이 조금 달라. 주먹을 만들어줄까? 주먹을 한번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었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있는 것 같네. 이 친구는 그리고 보면 이 머리 보여줘요. 머리 색깔이 너무 이상하네.
맞춤형 그 두 개의 콜라보예요. 그 친구는 반쪽 앞머리 쪽은 스트레이트 펌, 그리고 윗머리는 꼬글머리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갑니다. 오, 아 풀렸어. 계속 걱정해 주신 연기 대상 안 가? 저요? 이거 하고 갑니다. 이거 하고 가요 여러분. 아니 사실 내일은 또 너무 풀이어서 올해 안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좀 자투리 시간을 내어봤어요. 이거 하고 저는 연기 대상을 가는데 우리 V에 보신 여러분들 연기대상도 제가 멋진 모습으로 시상도 또 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조금 저 큰 것들로 했으니까 조그만 걸로 이렇게 착착착착 해요. 오빠의 어디가 넘어갔는데 꿈속에 내가 나타나요? 진짜? 붕어빵 사장님이냐고요? 붕어빵 사장님 해보니까 진짜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제가 얼마 전에 촬영하다가 바로 앞에 진짜 여러분 진짜 그런 숨은 맛집 뭔지 알죠? 그 호떡 그냥 호떡이 아니라 꿀호떡인데 그 색깔이 조금 까무잡잡한 거 있죠? 뭔지 알죠? 그거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서 저 4개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맛있었어요. 오뎅 국물도 엄청 맛있었어요. 어? 팔들이 잘 안 좋네. 이 목공풀이 별로 안 좋네. 이 친구는 조금 예쁘게 응원하고 있네. 이쯤은 굉장히 귀여워요. 이쯤은 짜잔 귀엽죠 여러분. 어때요? 이 친구 이름은 이거를 좀 꾸밀 거예요.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넝민이 여기부터 스민이 그리고 야수 이름 모를 친구들에게 박태사이를 좀 구매해줄 거예요. 나 오늘 근데 진짜 미술하러 온 것 같아. 집중을 못하겠어. 이거 뭐야? 이 귀걸이에요? 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인가? 오, 와, 이 친구. 와, 수민이 장난 아닌데? 와, 수민이. 와, 수민이. 오. 와, 수민이 약간. 수민이. 와. 와, 이거를 생각했던 거 아닌데. 신기한 스타일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거의 뭐라 아이고 다리 붙어 안 되지. 그런 게 친구 스타일. 약간 진진이 형. 진진이 오. 어때요, 여러분? 오, 약간, 오, 굉장히 힙해요. 아주, 약간 명준이 형 같은 형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친구는 아주 훌륭해. 오케이. 일단, 너 수민이 너 합격. 명민이 너 일로 와. 명민이에게는 약간,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한 섬세한 참신한 친구예요. 이 친구 그런 친구들에게 항상 나무를 슬픔이 있죠.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을 좀 닦아주고 그렇지만 또 열정은 또 뜨겁게 불타오를 때가 많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여기 붙나? 칼을 만들어줬어요. 와, 약간 후쿠산장 스타일. 어, 아주 좋아. 이 친구는 아니 별이 될 거예요. 별이 될 겁니다. 친구는 굉장히 귀엽고 산뜻하게 생겼어요. 예, 산민이. 산민이로 산민이. 산민이, 산민이. 산뜻한 친구예요, 산뜻한 친구. 이 친구에게는 어떤 액세서리를 꾸며줄지. 자, 고민이 되는 거 뭐. 저 산뜻한 느낌의. 포인트를 줍니다. 짠, 짠, 짠. 세 개씩 양 볼에. 오, 짜잔. 상민이. 어때요, 여러분? 근데 저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도 소통 아닌가? 화내는 것 같은데. 소통이요? 저 소통하고 있는. 방금 어떤 댓글에서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내년에 오빠도 25. 와. 저 25이에요, 진짜.
실감이 안 나네요. 옛날에 분명히 20살 때 데뷔했을 때는 난 여기서 멈출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했는데 25세 나는 전혀 상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옆에 우리 아로하 분들이 있어서 잘 달려온 것 같고 그래서 멋지게 컸죠? 아무튼 이렇게 다 같이 한번 3샷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일단 1번으로 만들었던 넝미니, 수민이, 산민이 이렇게 세 친구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아로하 분들이랑 같이 만든 거니까 뒤에 제가 소원 같은 걸 적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신 분들은 2021년에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여기 뒤에 있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겁니다. 왜냐? 제가 소띠니까. 아무튼 소원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적어볼게요. 근데 나름 다 잘 만들었어. 오늘 봐봐, 여기 기획안까지 있단 말이야. 기획안까지 있는데 나 충실했어요. 소원 마저 적을게요.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걸 받으신 분과 저와의 그런 비밀이에요. 궁금하시겠지만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저의 사인도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제 수민이 자, 이렇게 해서 차은우의 그 만들기, 성원인형 만들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같이 닫고 아무튼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한번 소중한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뜻깊은 시간도 보내고 싶고
또 자주 못 만나서 좀 아쉬운 해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나마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괜찮았나요? 아까 동정하자고 하셔서 내가 잘 못했나 싶기도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땠나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에 집중을 잘 못해요. 댓글에 한번 우리 아로하의 바람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소원이니 형 친구들은 웅민이, 상민이, 소민이 이 친구들은 그 포스트에 V 포스트에 올라간다고 해요. 확인해 주세요. 어? 제 사진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받아요? V 포스트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아마 뭔가 써 있을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저희 작품. 은혜형 오늘 MBC 연기대상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상은 나 처음인가? 뭐야, 시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시상자로 참석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시상 고마워요. 잘 하고 오겠습니다. 작년에 멤버들에게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주짓수 여강 끝나고도 계속 하실 건가요? 시간 되면. 근데 제가 하는 주짓수는 이 실제 주짓수는 아니고 촬영용 주짓수이기 때문에 합을 맞추는 거에서 실제 주짓수랑 좀 다를 거예요.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하나하나 기술 알아가는 게. 오빠가 만약 여신경님에서 주경이라면 수호야 서준이야? 수호죠. 저는 수호니까요. 전 수호입니다. 이수호. 그러니까요. 여신경님을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해외에 계신 팬분들까지 우리 아로하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ING인데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말해줘. 아쿠진타 바담. 데뷔일이 엄마 생신이에요. 진짜 약간 통하는 게 있네. 여신감님 아직 촬영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연예대상 보러 같이 갈래요? 저 오늘 연기대상 가는데요. 바보. 여강 안에서 슬펐는데 라방 켜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중3 여학생인데 단발을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남겨둘까요? 응? 단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약간 새로운 도전 스타일 그건 좋잖아요. 댓글이 보이면 눈을 깜빡이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소원인형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냥 브이앱도 너무 좋고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과 뭔가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만한 거를 하고 싶다는 느낌에서 제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한테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재미있었는데 여러분한테도 좋은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좋은 모습으로 이제 수호로서도 하고 이제 아스트로 운으로서도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하겠죠. 이게 대답 안 해야겠다.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없나요? 궁금한 거, 됐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올린 그 사진 봤어요? 이거 보시겠냐? 그 사진, 뭐라 하지? 그 제가 이렇게 하늘에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되게 잘 찍지 않았어요, 저. 잘 찍었죠. 그거 세트장 옥상에서 찍은 건데 찍고도 오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 잘 찍었냐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소원 인형 받는 게 소원이에요? 맞았으면 좋겠다. 은우가 생각하는 명장면, 은우가 좋아하는 씬.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방금 딱 공격 소리가 땅 해주는 일단 그 지금 7부가 너무 궁금한데 6부 엔딩 신이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노래방에서 다 같이 싸우고 하는 신인데 실제로 제가 액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그 신도 기억에 남고 주영이한테 약 발라주면서 이제 미안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좀 신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한참 달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신들이 이제 막 복잡복잡하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지고 좋은 신들 많은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우리 드라마 너무 웃긴 것 같아. 저 보면서 제가 한 건데 너무 웃으면서 봐요. 웃겨가지고 거의 코미디. 거의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재밌어. 재밌죠 여러분. 진짜 내 거 내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지 않아요. 갑자기 또 끊겨나요. 왔다리. 여러분 저는 이거 하고 또 일단 연기대상도 봤는데 연기대상도 많이 봐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내년이 이제 정말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뭔가 25시네. 아무튼 아루아랑 함께해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여태 있기에 여기까지 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차은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또 그리고 또 연말에는 아쉽게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들도 또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추억들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인사드리고 저는 연비대상을 받겠습니다. 멋있게 또 멋있게 또 수트도 입고 해야 되니까 이만 인사드리고 저는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여신강림이랑 또 매주 하는 집사부도 많이 와주세요. 이번 사부님들도 엄청납니다.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지금까지 워너비 스타 차은우였습니다. 안녕. 안녕.